와, 진짜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부채꼴 모양으로 쫙쫙 퍼진 거 보세요. 지금 이거 포트묘죠? 예, 포트몬데요. 이거는 6월 1일 날 정식했어요. 6월 1일 날 심었어요? 예, 6월 1일 날 심었는데 지금 7월 1일 한달 됐는데, 야, 근데 지금 진짜. 거의 지금 50 포기씩 또50 줄기씩 나왔어요. 우와, 이 진짜 부채꽃 모양으로 쫙쫙 번지네. 자, 여기는 평당 몇 주예요? 이건 50주. 평당 50주. 예. 지금 다른 데는 37주로 다 심었는데, 얘네는 다 지금 37주. 저기는 예. 평당 37주. 그럼 이제 저건 언제 심은 거예요? 요거는 20일 날. 20일 날.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은 2일 날. 식량학과라서 좀 빨리 해가지고 6월 1일, 2일. 이 심었는데, 지금 평당 50주로 심었는데, 부채꼴 모양으로 저렇게 쫙쫙 번졌네. 이야, 이 포트묘 지금 여기 몇 개나 들어간, 뭐 서너 개 들어간 거? 얘는 163개. 163개라는 것은 뭐지? 포트몬 상자, 아까 있던 상자. 네. 그 상자가 163개. 163개 들어가 있다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부채꽃 모양으로 쫙쫙 번지면은 이놈들이 다 지금 지금 다 결실해요. 다 결실한다는 얘기야? 그럼 저기 뭐한 20개가 넘는데. 20개 넘어요. 25개까지 보통. 지금 평균 25. 그러니까 지금 한 개부터 5개나 들어가잖아요. 나달이 하나에서 5개 들어가는데 얘가 한달딱 크니까 이렇게 부채꽃 모양으로 쫙쫙 번져 가지고 이게 분홀수 이삭 다 달린단 말이지, 사람들이. 평균 25개.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많이씩만 심으려고? 욕심 많아. 고정관념, 그 배고픈 옛날 그런 시절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뭐 종자 볍씨도 적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볍씨, 이게 저건 지금 37주잖아요? 37주면 얼마나 들어간다겠죠? 벽시 종자는 10kg, 저건 상자는 90개. 상자는 90개. 지금 그 포트 상자로 포트 90개. 상자로 90개. 200평당 90개. 아니, 1200평에. 한 단지에. 한 단지가 내가 지금 1200평이라고 그랬잖아. 전부 1200평 구간이에요. 여긴 지금 이 동네는 다다 경기정리가 전부 다 1200. 1200평으로 돼 있어요. 저기는 90개, 지금 37주로 심었는데 90개. 여기는 여기는 50주로 50주로 심었는데 심었으니까 163개. 163개. 근데 50주로 심어도 저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쫙쫙 벌어지네. 그래서 이거 포트 뭐가 좋다는 오, 그래, 진짜 포트도 좋다. 응? 이 부채꽃 모양으로 이거 아니 그냥 딱 봐도 튼실해 보이네요. 그럼 일단 얘들은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은 지금 우렁이가 엄청 많잖아요. 물은 계속. 우렁이 엄청 많은데 우렁이 피해도 없고 포트묘라서 높이 크니까 우렁이 피해는 거의 없어요. 우렁이 피해 거의 없고 물은 중간 물대기 안 떼고 계속 넣어도 되고. 야, 멋지네. 진짜 멋지죠. 아니, 다 근데 왜안 하지? 그런데 저기 저 뱀이는 일반 산파 뭐예요. 저거 비교해봐요. 바로 옆에 거? 저거 지금 이틀인가 빨리 심은 거예요. 더 5월 빨리 심은. 19일날 저거 근데 우리 것이 훨씬 더 좋네? 쫙쫙 벌어지는 거. 평당이 아니고 딴 놈들 같으면 우렁이를 먹어버려 갖고 엉망일 텐데 저 우개품이 저 바보야. 아니 지금 우렁이를 안 먹었잖아요. 이건 지금 20일 날 심었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심은 지한 10일 됐는데 일단 키가 크니까 물을 좀 관계없어요. 깊이 돼도 상관이 없고 지금 이거 평당 37주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에 한 단지가 1200평? 1200평에 지금 포트묘가 90개? 90개, 90개. 90장. 그러니까 포트묘 90장. 그리고 지금 이게 90장이면은 지금 그냥 일반 묘랑 그 일반 그냥 못자리랑 비교를 하면은 나락이 싸라리 벼 종자가 한반 정도 들어간 건가?
반 정도 엔통 안 들어갔지. 반도 다 안 들어간다? 어. 이거 보통 이놈 한나 하려면은 30kg를 여야 되는데. 네. 어? 그러죠. 지금 여기 10kg. 10kg 갖고 한 빌지. 3분의 1이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 그 200평에 5kg 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1200평에 10kg 들어갔으니까 3분의 1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이익이요? 그 노동력도 이익이고. 절감되고, 종자 들어가고, 벼 튼튼하게 크니까 병충해도 강하고. 그게 지금 이렇게 지금 심었던 애들이 지금 이렇게 이게 10일 됐는데, 한 달이 지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한 달 지나면 이렇게. 네. 부채꽃 모양으로 쫙쫙 번져가지고. 김경호 씨 오면 내가 이거 뭐, 이불 찍으라고 한 번까지 지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해봐야 해요. 이야, 완전 멋져. 평당 50주인데, 그럼 아까 모판이 적은 90개였는데, 요것은 163개? 163개. 163개. 근데, 그 세 알씩 들어있던 것이, 한 알에서 다섯 알 들어있던 것이, 이렇게 한 25개 정도, 실제로 다, 나날이 달리는 유효분월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쫙쫙 번지는 애들. 건강해 보이네요. 자, 정인 선생님, 올해, 유난히 먹노린자가 많다면서요? 먹노린자가 여기 지금 우리 관, 단지에 네. 발견된 것이 한 5년째 됐어요. 네. 꼭 5년째 됐는데, 올해 막 극성을 떨어버려가지고, 진도군 농촌기술센터에서 1억을 투자해갖고 다 농도록 또랑 방제를 했는데, 그래도 안 죽고, 오늘, 내가 그제 조영상 대표한테 그 유황을 얼마만큼 타면 좋겠냐고 물어봤으니까 그 500에다가 그 3리터를 타라는데 나는 20리터에다 3리터를 오늘 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직방으로 떨어지니까 그 방지 안 온 그 드론 가지고 오신 분들이 하여튼 놀려버렸어요. 내가 사진도 찍어놓은 거. 아니,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렇게 먹노린재가 기승이었어. 그래가지고 진도군에서 1억을 투자해가지고 먹노린재 방지하려고 했는데도 근데 제대로 안 잡혔단 말이죠. 아, 안 잡혔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지금 친환경 단지가 67헥타르 하겠는가? 예, 67헥타르. 67헥타르 그럼 방제를 지금 정인 선생님이 책임지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책임지고 할 때 선생님이 원래는 지금 그 뭐 충킬? 충킬하고 잠깐, 충킬이라는 건 아까 그러면 찍었던 그 신안군에서 나온 고3하고 최충국 추출물 말이지. 그걸로 원래는 방제를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예, 지금 기술센터에 그걸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그걸로 방제를 했는데. 예, 별로 그 효과가 안 나타났어요. 효과가 미미해갖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유황을 첨가하면은 좋다고 해가지고. 유황을 첨가하면 좋다고 누가 그랬어요? 아, 그 우리 조영상 대표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 조영상 대표한테 양을 얼마나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갖고 이제 물으니까 500에다가 3리터를 넣으라고 하면서 더 넣어도 관계없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무모한 짓을 좀 했어요. 20리터에다가 3리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항공방제니까 좀 더 진하게는 했을 텐데 진하게 했는데 바로 그 효과가 바로 즉석에서 나왔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드론이 이렇게 쫙 뿌리고 가. 쫙 뿌리고 갔는데, 그러면은 맞자마자 죽는단 말이에요? 바로 맞으면 그놈이 파딱파딱 하고, 전부 그 죽었어요. 아, 지금 진도뿐만 아니고, 뭐 나주나 다른 데서 다 이제 먹노린재가 날리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거 완전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해야 되고, 또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안 하면은 우리 농사꾼들, 한농사 짓는 거요. 요 먹노린재 먹어버리면은 백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먹노린재 먹어버리면 나중에 이삭이 열릴 때 이삭이 없다면서요. 그럼 다시 봐. 정확하게 비율을. 자, 아까 충킬이라는 거 그 500리터짜리, 500ml짜리 했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말할 때 20리터에다가 자담 유황을 3리터를 넣고 충킬 500ml짜리. 500ml짜리 그럼 하나 넣고. 그거 하나 넣고. 그것이 전부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10리터인가 20리터인가? 10리터. 10리터. 그러면 하나 타가지고 반 나누겠네. 네. 아, 그럼 다시 말하면 20리터에다가 자담 유황 3리터, 충킬 500ml짜리 한 병. 네.
그렇게 그, 해가지고 그 비율로 계속 타가지고 드론 방지를 했다. 아, 드론 방지 오래. 드론 방지를 했더니 맞자마자 바로 떨어진다. 바로 떨어진다. 아까 그 사진 찍어놓은 거 제가 봤는데 진짜 그런 식으로 네, 바로 떨어져서 밑에 있다는 거죠. 네.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그걸 아 직접 찍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 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바로 떨어질 수가 있나? 자 보겠습니다. 이게 먹노린지 아니야? 어 먹노린지. 바로 맞고 떨어져? 바로 직사더라니까. 드론으로 했는데? 어 드론으로 했는데 드론으로 했다니까 전부 다. 이거 거의 뭐 대박인데? 이거 전국적으로 히트치겠는데요? 하여튼 히트쳐갖고 농사꾼들이 좀 피해를 들어봐야죠. 아 그러면은 이게 그 양을 지금 우리는 20리터에 3리터면 엄청 세다고 하는데 혹시나 약해 같은 건 없던가? 아 약해 없잖아요. 아, 말짱하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오전에 다 했는데. 아 그 지금이야 말짱한데 나중에 어쩌든 모르지. 없어요. 안 나타난대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떨어져가지고 바로 즉사한 놈도 있었는데 아직 안 죽고 허우적거리는 놈들 다시 살아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놈을 도로 그 놈이 한 시간 후에 보니까 그 놈도 아. 다 죽대요. 아 허우적거리는 맞은 놈은 무조건 다 죽어요. 맞으면 무조건 죽는다. 네. 20리터에 네. 충킬 500ml 한 병 자담유황 3리터 네. 맞으면 즉사. 네. 자 전국에 지금 먹노린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바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거 고맙습니다. 이거 만약에 그 충칠 그 회사에서 유황 이제 천만... 오늘 그 대표가 오셨어요. 아 그 그 약 만들었던 회사 아, 대표가 네, 회사 대표가 오셨는데 네. 자기도 그 유황을 타니까 의아해 했는데 그 먹노린지 떨어진 거 보고. 말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갔어요. 아 그리고 저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네. 왜 거기다 유황을 타냐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기술센터에서도 난리였어요. 그 왜 유황은 균재로 등록되었는데 충재가 아닌데 왜 그러냐 우리 갖고 내가 그 우리 저 조영상 대표 말이 500에 3리터가 넘어가면은 그 충으로 어 잡을 수 있는 그 저기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아, 균재뿐만 아니라 네, 충재의 효과도 나타난다. 효과도. 아, 그러면 이제 그 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바로 떨어진 네, 거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농약 그 드론 온 팀들이 여섯 팀들이 왔는데 네. 다 놀리고 갔어요. 자기들도 처음 봤대요. 아, 그 사람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그, 방제를 전문적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방제만 하고 다닌 거요. 목포, 그, 녹색유통인데, 네.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전국으로 다 하고 다녀요. 그 드론에 헛대가지고 네. 전문적으로 방제로 다니는데, 네. 이렇게 맞자마자 바로 직사하는 거 처음 봤다는 네. 얘기죠. 이야, 오늘, 그, 이거 특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특허야. 아이고.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이쁜. 저 대표가 특허를 내야지. 아. 어쨌든, 먹놀이 이제 직방으로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아유. 하여튼 간에 여러 그 우리 농가 여러분은 의심나면은 다시 조영상 대표한테 물어봐가지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